오늘은 제가 하루 동안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자동화로 방해금지 상태가 풀리고 미리 알림 앱이 켜지게 설정해 놓아 오늘의 할 일을 체크하고 하루를 시작해요. 웹페이지, 사진, 메모 등을 함께 작성할 수 있어서 한눈에 보기 쉽고 그룹별로 보기 쉽게 분류해 놓은 후 중요한 항목은 깃발을 꽂아놓고 위젯으로 설정해 두었어요. 단축어를 이용해 와이파이 완전히 꺼짐 설정, 체중 기록, QR 체크인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설정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일정 앱 타임블럭스입니다. 깔끔한 디자인에 카테고리별로 일정을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일정을 공유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일정 등록과 수정이 편리합니다. 다양한 색상들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어요. 웹사이트에서는 자꾸 선택적으로 기사를 읽게 되어 지면신문을 모바일로 구독할 수 있는 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요. 신문을 읽다가 스크랩하고 싶은 기사는 펜을 이용해 캡처한 다음 팝업창을 그대로 굿노트로 드래그해서 스크랩해줘요. 하이라이터를 이용해 밑줄을 긋고 생각을 메모합니다. 웹서핑을 할 때 마음에 드는 게시글을 나중에 읽고 싶으면 사파리의 읽기 목록을 활용합니다. 나중에 읽고 싶은 글을 등록해 놓으면 목록에서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읽은 글과 읽지 않은 글을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들어 오랫동안 저장해 두고 싶다면 킵을 이용합니다. 복사 버튼만 누르고 앱을 실행시켜주면 인터넷 카페들이나 웹페이지의 글들도 이렇게 저장해 둘 수 있어서 저장해 두고 싶은 글들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해당 게시글이 삭제돼도 킵에서는 계속 보관이 됩니다. 무료 버전에서는 100개까지만 저장돼요. 저는 영화, 책, 버킷리스트 등을 메모장의 리스트로 만들어서 보관합니다. 단축어를 이용해 뒷면 탭을 두 번 하면 메모 추가창이, 세 번 탭하면 미리 알림 추가창이 뜨게 해서 빠르게 메모할 수 있게 해뒀어요. 굿노트를 이용해서는 계획과 기록을 작성하고 있어요. 굿노트는 아이폰과 연동도 잘 되어 언제든지 휴대할 수 있는 최고의 노트예요. 저는 제 플래너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옷들을 선반 노트에 붙여놓고 새로운 옷 구매 시 리스트처럼 한눈에 확인하기도 하고 위클리 페이지에 무엇을 입었는지 기록해놓기도 해요. 유튜브로는 다양한 주제의 영상들을 자주 보는데 좋은 정보 영상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 영상들을 강의처럼 스플릿뷰를 이용해 굿노트에 필기를 해가며 영상을 봅니다. 음악은 유튜브 뮤직과 사운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듣고 있습니다. 전자책은 주로 크레마로 읽지만 PDF 형식이나 그림이 있는 책은 서점사의 이북 리더기를 이용해서 읽어요. 마음에 드는 문장을 쉽게 간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요. 책을 읽고 나서 굿노트에 책장을 꾸미는 재미도 있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 제게는 필수 앱이에요. 영화를 본 후 별점을 매기고 사람들의 감상평도 읽고 저는 매년 어떤 영화를 봤는지 연도별로 컬렉션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핀터레스트에는 폴더를 정리해 다양한 주제를 분류해서 모아놓습니다. 다른 어플에서도 사진을 구경하다가 핀터레스트로 모아놓으면 아이디어를 모아놓기 쉬워요. 무엇보다 비슷한 이미지를 잘 찾아줘서 사진 어플 중에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픽스아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미지를 딸 수가 있는데 도구, 영역 자르기, 옷을 선택하면 옷만 쉽게 따져요. 인식 못하는 곳은 수동으로 따준 후 제 굿노트의 옷장으로 또 보내줄게요. 원하는 영역만 블러 효과도 쉽게 넣을 수 있고 무엇보다 간단하게 사진 합성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픽스아트에는 스티커들이 정말 다양해서 스티커로 사진 꾸미는 재미도 있습니다. 내가 미리 잘라둔 사진이나 픽스아트로 찾은 사진을 문자로도 전송이 가능해요. 이 외에도 문자를 넣거나 사진을 편집하기에 아주 좋은 어플이에요.
사진은 VSCO를 사용해서 제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보정해줍니다. 주로 대비와 채도를 낮춰주고 그레인을 많이 올려주는 보정을 좋아해요. 프리셋을 저장해놓고 다른 사진에도 그대로 입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레인 효과가 포인트예요. 슬라이드 박스를 이용하면 포기했던 갤러리 정리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디자인이 직관적이어서 쉽게 폴더를 나눌 수도 있어요. 블루로는 간단한 영상들을 편집합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많은 효과들을 이용해서 재미있던 순간들을 편집해서 기록하고 선물하기도 해요. 프로크리에이트를 이용해서는 그림도 그리고 다이어리 꾸미기에 필요한 스티커를 만들기도 해요. 대칭 모드를 사용하면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책이나 서류, 명함들을 깔끔하게 저장해 놓을 때는 어도비 스캔을 사용합니다. 찾고 싶은 글씨체가 있을 때는 어도비 캡처를 이용해 폰트를 찾아줍니다. 이미지를 벡터화 시켜서 일러스트로 바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저는 가계부를 넘버스를 이용해서 작성하고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로드맵을 그려서 목표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각 달의 페이지에서는 항목별로 지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두었고 다양한 자산들을 계산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두었어요. 넘버스를 이용해 나만의 가계부를 만들어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방탈출 게임들이에요. 친구랑 동시에 시작해서 누가 먼저 방탈출하는지 내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러스티 레이크는 조금 무섭기는 하지만 스토리가 정말 탄탄하고 재밌어서 일주일 만에 엔딩까지 다 봤어요. 추억의 롤러코스터 타이쿤이에요. 챕터를 깨면 손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풍선을 날려줘요. 픽셀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어떤 운영체제이든 숫자 코드만 있으면 꽤 만족할 정도의 속도로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엔 짧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방해금지 모드를 키면 음악이 나오고 메모장이 열리게 지정해두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어플을 즐겨 쓰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요.